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매력, 그게 꼭 축복은 들어가야 됩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이게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서 가장 큰 감동을 먹었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가잖아요. 맞죠? 아들이 배신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잖아.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가 도망갈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와요. 왜? 다윗이 법궤를 너무너무 사랑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 바지가 내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은. 그런데 제사장은 의당 다윗이 쫓겨 도망가니까 당연히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를 다시 모셔가라.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쫓겨가는데 법궤를 이용할 수 없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를 모실 수 있지만, 내가 도망가는데 필요하다고 법궤를 내 개인을 위해서 끌고 갈 수 없다 이거지. 이게 좀 감이 잡히는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제일주의죠. 그러니까 보세요. 화곡동에 있는 암흑의 교회는 그렇게 충성하던 장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업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저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도장 찍어줬어요. 그 사람 사업 망할 때 교회도 넘어갔어요. 교회 잘 지었거든요. 몇 층으로.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인데 한 씨인데 울어. 결국은 그 사람 망할 때 교회도 망한 거예요. 도장 찍어줬어요. 그래서 교회 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 삼전동 잠실 삼전동에 그분도 참 충성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사업 부도해서 망하면서, 망하면서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해주고 갔어요. 7천만 원.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교회에다 헌금해주고 갔어. 도망가면서. 마지막 남은 거 교회에다 헌금해주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은 2년 만에 다시 재기해서 일어났어.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까지 망해먹은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나 죽은데 물귀신 작전으로 하나님까지 그냥 다 물고 넘어갈까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위대한 거야. 내가 범죄에서 쫓겨가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울 수는 없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궁휼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온. 멋있잖아요. 그리고요,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다 평안하게 이제 물리친 다음에 평안히 왕궁에 거했잖아. 왕궁에 거할 때 잠을 못 자. 밤새 서성이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다.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무엘하서 7장 1절부터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짓자고 그러잖아. 너는 피를 많이 전쟁에 흘러서 성전 짓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준비는 다 했잖아. 건축원금 다 해놨잖아. 자재 다 쌓아놨잖아. 히람 왕에게 레바논에 히람 왕에게 부탁해서 백향목까지 수은해다가 다 건조해가지고 실제로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마음만 보시고도 사랑하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의 삶의 목적은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이 있었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이 좀 다소 힘들어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불리할 때 자라 대가리 같이 불리하면 대가리 폭 들어가 버려. 자라 신앙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불리할 때도 제일 주의. 내가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면 솔직히 봐서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왕의 사위가 되겠다. 왕의 부마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불리한지 알고 대장수인 거 알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싫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너를 죽여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가 나간 이유는 다른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의분이 끌어올른 것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간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열려져요.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면 돋는 태양빛처럼 열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 주를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를 사랑하세요? 정말 주를 사랑하세요? 내 자신에게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이 뭔데요?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그러지 사랑한다고 그럴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에? 뭐든지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이름 같은. 사랑이 뭐예요? 다 받아주는 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고민하는 거예요? 에? 덮는 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값없이 주는 거?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뭐냐? 나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30년 좀 전에 30년 지난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 대학은 닥터 아론, 제가 그 히브리 대학은 교수를 랍비라고 불러요, 지금도. 랍비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5년간 교환교수로 가셨는데 그 하버드에서 그분을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은퇴하시고 히브리 대학으로 오셔서도 종신교수로 돌아가실 때까지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히브리 대학이라는 학교가요, 자긍심이 대단해요. 어떤 자긍심이냐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탔잖아요. 그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학교가 어디라고? 히브리 대학이라고. 그리고 그 기숙사가 3평이에요. 3평. 일명 닭집이라고 해요. 그 히브리 대학 현관에 보면요, 세 사람이 팔짱 끼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자기들은 굉장히 평화를 상징하는 상이 평화상이라고 해놨는데 마호메트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가 최고잖아.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과는 파격적인 거야. 마호메트 동상, 예수 동상, 또 모세 동상 같이 팔짱 끼고. 별로 이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 암흑의 교수는 아예 거기서 말뚝 박았어요. 말뚝 박고 그 사람 히브리 사람이 너무 좋대.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저는 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아닌데 저는 화다 도망 나왔는데 그 랍비 아론이라는 분을 존경해요. 존경하고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제 생에 정말 큰 영향을 받은 것은요, 6.1 전쟁사를 공부할 때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랬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6.1 전쟁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전 국민이 20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었을 때 아랍연맹은 2억이었어요. 인구가 2억. 2억하고 200만 명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일주일을 못 버틴다. 이스라엘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점을 쳤어요. 이렇게 애지를 했는데 놀랍게도 엿새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땅보다 두 배나 더 넓은 시나이 반도를 정복했어요. 파죽지세로 이집트로 밀어붙이니까 그 당시 아랍의 총 연맹 맨주가 사다트 대통령이라고, 이집트 대통령인 사다트가 무조건 항복을 선포했어요. 엿새 만에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걸 유명한 무슨 전쟁? 6.1 전쟁. 근데 그 6.1 전쟁의 총사령관이 모세 따얀 장군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 따얀 장군이 애꾸는 이 장군이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광장에서 이분이 출전식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엿새 동안에 적을 이기고 제 7일에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엿새 만에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대로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하늘은 맑고 푸르고 정확하게 비행기가 떠서 정확하게 폭탄을 투하 아주 확실하게 공격을 했는데 아랍연맹이 공격을 이스라엘로 하려고 하면 세상에 때 안에 매출하기 때가 하늘을 덮어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미사일 한 방 쏘아볼 수가 없어. 때 안에 모래폭풍이라고 걸프전 때 전 세계에 알려진 모래폭풍이 가로막아서 발을 묶어서 아랍은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비행기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이건 100%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 맞죠? 그래서 한국인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한국인 학생이 김대성이라고 그래. 근데 그 학생이 손을 들고 이건 당신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왜 기적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 말이 참 정말 은혜가 됐어요.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18살이면 군대를 간대요. 의무적으로. 자 봐요. 남자나 여자나 몇 살? 18살이면 군대를 가요. 몇 살에 제대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한숨을 쉬고 이렇게 몇 살에 제대? 18살에 군대가 20살에 제대? 대한민국 같은지 알아? 대한민국 정말 아니에요. 지금 정신 못 차려요. 18살에 군대를 가서 몇 살에 제대하느냐? 58살에 제대를 해요. 몇 년? 40년. 남자나 여자나 18살에 군대 가서 몇 살에 제대한다고? 58살에. 군대에 가면 6개월 동안 빡세게 훈련을 받는데 빡세게 훈련을 받고 무기를 받아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어디로 배치를 받냐면 자기네 집으로 배치를 받아. 어디로? 무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 자기 집 벽장이 무기고요. 알아들어? 비상 사이렌이 부르면 5분 대기죠. 식으로 금방 모여들어. 그들은 자기 사생활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현역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누가 군 현역으로 평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그냥 드러낼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냐고 게을러 터지고 세상적인 거 다 먹고 누리고 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과 잘하면 두 배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 한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면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고. 못 질 게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손잡아주는 거고 하나님도 축복하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한번 해봐.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열매를 드려야 돼.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잖아.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거. 이게 법칙 아니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기도도 좀 바지런하게 제대로 하라고. 야베스처럼 야망을 품고 기도해요. 예? 쪼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요? 썩은 통태놈같처럼 눈은 계란 후라이처럼 풀어져 있고 복은 받아야 되고 헌신은 쥐꼬리만큼 하고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고 주여 믿으십니다. 많이 주시시시옵소서. 마귀도 배꼽 잡고 웃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좀 제대로 헌신할 수 있고 제대로 도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저는 이스라엘의
몇 달 안 있었지만 와서 도망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랍비 아론이라는 분이 사랑에 대한 강의를 사랑 강의를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있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써있어요. 사랑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알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하는데 쫓겨다니고 태워다주고 학교 공부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르쳐. 어떻게? 앉았을 때는 벽에다, 누웠을 때는 천장에다, 길을 행할 때는 손목에다, 물 열고 나갈 때는 물고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지요. 신명 6장 4절부터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하시라.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하나님을 개판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기부추 가서 생활도 해봤는데 그렇게 살아요. 앉으나서나 말씀이 눈에 띄게 가르치는데 문 열고 나갈 때 문고리에다 기록되는 것을 매주자라고 그래요. 왜? 문고리는 문 열 때 문고리에 말씀 기록해야 되는데 사람 손이 제일 더러운 게 사람 손이래. 왜? 온갖 거 다 만지니까. 더러운 게 손이래. 손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면 문고리에다 새겨놓으면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말씀을 써서 넣어놔. 넣는 통을 히브리 말로 매주자라고 그래요. 매주자에다 말씀을 넣고 들어갈 때 펴보고 나갈 때 펴보는 거야. 근데 사람 머리가 참 신기해. 자꾸 펴보면 애워져 안 애워져? 애워지잖아. 그런데 안 펴보고 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펴보자니 아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지도 않고 펴보지도 않고 그 매주자 통에다가 입을 대 하고 입을 맞추고 가는 거야. 왜 입을 맞추느냐 그랬더니 나는 너 쉐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입 맞춤은 이꼬로 사랑이냐? 그건 아니야. 여러분 가론유다는 입 맞춤으로 예수 팔아먹었어. 그랬어 안 그랬어? 입 맞춤 이꼬로 사랑 아니잖아. 그래서 물었어. 사랑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말도 안 돼 웃기지도 않아. 나는 근데 그것을 가슴이 뻥 끌리는 희열을 느꼈어요. 저는 최초로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었고 늘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이 은혜가 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 그런 거 해봤어?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살아? 옛날 우리 유행가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그게 사랑의 진실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뭐요? 또 보고 싶은 감정이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감정이기 때문에 화초를 가꾸듯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너 없이는 나 못 산다 해도 다 잘만 살아. 맞아 틀려. 감정이기 때문에 관리 못하면 식어져 버려요. 관심, 지속적인.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냐. 주야로 묵상하. 정말 주를 사랑하면 교회 가고 싶어 설레이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 있어? 가난한 집 원치 않는 재산날 돌아오는 양 또 주일이야? 웃으면 들통나니까 웃지 마. 주를 사랑하냐고 진짜로. 주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단돈 몇 푼 헌금을 내도 앞뒤 재고 이런저런 생각나고 계산하고 있어.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주어도 안 아까워요. 진짜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자식한테 주는데 아까워? 진짜 주를 사랑하면 더 바치고 싶고. 한번 내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지를 점검해보자고. 찬송을 앞에서 인도해요.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불렀어. 인도하는 사람이 1절에서 5절까지 부르는 이 주책이 다시 1절부터 또 시작하네. 그럼 속으로 또 5절까지 하냐? 묻지 말라고 들통난다고. 그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곡을 100번 불러도 좋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세상에 중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중국 지하교회에서 하는데요. 찬송을 세상에 99절까지 부르고. 우리는 4절, 5절도 지겨운데 몇 절? 찬송가가 몇 절까지 있다고? 99절까지를 다 부르더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더래.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찬송하는데 나올 수가 없더래. 몇 시간을.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무슨 마음에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옛날 찬송가 여기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일인. 옛날 70년대까지 개편 찬송 합동 찬송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 거기 참 그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신부 처녀 이런 모습으로 묘사해서 그게 감정이 느껴졌었다고. 자꾸 이렇게 그런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고 빼고 끼고 해가지고 이상하기 때문에.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를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라. 제가 면목동에 집회를 갔어요. 면목동 암흑의 교회 집회를 갔어요. 제가 면목동에서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목회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집사였던 분이 문집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서 목사가 돼갖고 날더러 부흥회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면목 3동에 있는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암흑의 교회. 근데 문집사님 이 문 목사 돼갖고 내가 그 집이 차고에서 학원에서 차고 차고에서 피아노 학원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집인 거 내가 다 알거든. 근데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부흥에 가보니까 건물을 빌딩을 샀어. 지하에서 4층까지 제법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을 다 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도 한 200명 이상 교회가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출석을 하고 힘이 있더라고. 그 내가 그 교회를 잘 알아. 그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군산이 고향이야. 전라도. 군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장희동에 자기 누나가 살았어. 근데 누나네 집에 왔는데 서울로 올라갈 때 자기네 교회 그 목사님이 그랬대. 서울 가면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 찾아가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적어도 옛날에는
어려운 힘든 개척교회 섬겨야 복받는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 얼마 전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개척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좀 큰 교회 다녀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그랬어. 나는 누구 가란 소리 한 적이 없어 이제까지. 당신 교회 잘못 왔다고. 우리 교회는 더 힘들다고. 적어도 희생할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고. 서울 성내동에 어느 교회 붕회를 갔어요.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어. 근데 주보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우리 교회는 임대 건물이 아닙니다 하고 주보 밑에 써놨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게 분양받은 거래. 건물이 왜 이런 걸 써놓아요? 그랬더니 이걸 안 써놓으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한대. 상가는 이사 가야 되고 어려운 교회라고 등록을 안 한대. 세상에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건데 희생 없이 그냥 먹으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희생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은 장희동에 자기 누나가 장희동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 교회 안 다니고 서울 가면 우리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교회 섬겨야 복받는다 그랬다고. 이분이 장희동에서 걸어서 면목동까지 오면서 어느 교회가 제일 어려운가. 이 교회 가서 보고 저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낙찰을 했어. 왜냐하면 82년도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사각계짝으로 강대상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이 사각계짝으로 강대상 만들으니까 사각계짝 강대상 보고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이 교회가 제일 가난하다. 강대상도 못 사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그래서 충성을 했어 이분이. 근데 나중에 목사님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진짜 내가 볼 때 복받은 거야. 왜냐하면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혹시 자기 딸이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독일에 아는 데가 있니? 그 제가 독일에도 같은 교회 11번 붕에 가지고 돼 있고 7번 가도 있고 연합 집회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제가 유럽 쪽으로 참 많이 집회를 했거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스위스, 저 이태리, 저 폴란드 뭐 전부 동유럽 어디 다 집회를 했어요. 유럽은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독일의 에센 교회가 제일 많이 간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문 목사님이라고 문풍호 장로님이라고 문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광부로 갔다가 성공했어 나름대로. 근데 그 장로님 그 SN교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그 문 장로님을 소개해줘. 아, 자기 딸처럼 책임지겠다고 같은 종씨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고 박사 남편 만나서 국립대학 교수로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동생도 또 공부시키고. 아, 저는 유럽에 기반 닦아놓은 걸 그 사람이 다 써먹었더라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섬기고 복받은 거 맞잖아.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부흥해달라고 간 거야. 근데 빌딩을 사가지고 개척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개척자금 없을 텐데 어떻게 빌딩을 샀어? 그랬더니 개척 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 개척 자금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소를 주더래. 하나님이 불러줬는지 써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소를 주더래. 그래서 서울 개봉동이래. 주소를 찾아갔대. 그랬더니 수원대학교 교수로 계신 최금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주소들에. 그 이름 대면 안 될 텐데 듣는다. 이게 입이 좀 박정만. 그래도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대. 내가 죽거든 저 건물 하나 팔아서 개척교회 세워라. 알았어요? 정말 장로다운 유언이잖아요. 그거밖에 없대 남은 유산이. 근데 그걸 개척교회 세우라고 유언을 남겼대. 그러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팔아서 문 목사님을 준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빌딩을 사서.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최금성 장로님 좀 부흥회 때 오시게 해라.
첫날 저녁부터 오셨어요. 음악 가족이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장로님이 바이올린, 아코디언이죠. 있어요. 아들이 기타, 딸이 피아노, 또 바이올린, 플룻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족이 악기 하나씩 들고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죽여주대. 아 정말 잘한, 정말 잘한.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또 그게 감미로워. 내가 끝나고 장로님 내일 저녁에도 와서 특송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은혜 받아서 또 올 거래. 애들 셋 데리고 부부가 매일 참석을 했어요. 매일. 마지막 날은 본교인들 제쳐놓고 자기네가 기어이 밥 사야 된다고 은혜 받았다고 대접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식사하러 나갔어. 식사하러 나가서 은혜를 받았어. 애들이 셋이잖아. 큰애가 대학교 4학년, 둘째가 대학교 2학년, 막내가 고3이야. 그러면 고3짜리를 개봉동에서 면목동까지 오려면 러시아어 시간에 1시간 더 걸려. 알아들어요? 일찍 조퇴가 와가지고 고3짜리를 그때 김영삼 정권이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한 20년 넘었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온로비 사건, 국방 무슨 사건, 입시 비리 사건 이런 게 많이 터져서 줄줄이 감옥 갔어. 특히 입시 문제로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어. 그때 수시 없었다고. 그러면 대학교 입학시험 두 주 남았는데 아들을 남해교회 부흥회 개봉동에서 면목동까지 데려와? 난 데려오겠다 손 들어봐. 내가 볼 때 이 동네 한 종자도 없을 것 같아. 고3짜리를 진해교회 부흥회도 안 데리고 가지. 왜 대답을 못해요? 진해교. 에? 가봐야 알아. 고3짜리를 시험 두 주 남았는데 남해교회 부흥회하는 데려와서 특송시킨다고 데려와? 막내가 아들이고 둘 다 위에 딸이야. 내가 이해를 못해. 아니 고3짜리를 입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 부흥회하는데 매일 데려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최금성 장로님 말씀이 위에 2학년 대학교 4학년 둘을 가르쳐 딸 얘들이 서울대 4년 장학생이래. 전교 1등 수석으로 들어갔대. 애들 둘. 막내도 전교 1등 한대. 야도 아마 장학금 받고 갈 거래. 내가 충격을. 아니, 그분이 교수야. 교직에 있어서 애들을 그렇게 잘 가르친 거냐?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들 애 셋 교육시킬 때, 너 공부했냐? 숙제했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대. 학원 한번 보내본 적이 없대. 과외 공부 한번 시켜본 적이 없대. 그럼 뭐 물어보셨어요? 뭐 했어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고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일날은 놀으라고 그랬대. 주를 위해서 드려라. 그리고 자기는 꼭 두 가지를 확인시켜서 재웠대.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냐? 너 오늘 기도 얼마나 했냐? 두 가지는 꼭 물어서 재웠대.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 그날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셋을 일렬로 세웠어. 20년 전에 그때 애들이 어렸을 때 몽둥이 있다마는 것 들고 너희들 오늘부터 성경 다섯 장 이상 안 읽고 기도 얼마 안 하면 100대다 100대. 근데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해. 엿새 동안 열심히 해.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요 애들 다 장학금 받고 학교 갔어요. 참 신기하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대요. 입시 신경 안 썼어요.
정말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줘요. 진짜 주를 사랑하게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 가르치고, 말씀 기도로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우리가 살아온 격동의 세월도 세월이지만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해봐요. 요즘 미세먼지 이런 걸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시대가 왔으니 물도 썩고 공기도 썩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란 말이오.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어둠의 영은 독보소처럼 번져나가고 애들 영혼을 뺏어간다니.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가르쳐야 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슬픈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원에 없다는 얘기고, 어느 교회는 부흥회 때 출입금지라고 써놨는지 애들이 없어. 슬픈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리고 주를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 성령받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쳐야 돼요. 새기시길 추원합니다. 주를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고, 주를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고. 대답이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요. 그냥 아멘 해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냥 아멘 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어요. 시작. 더 크게 읽어요. 한 번 더. 시작. 정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새기라고. 주를 사랑합시다. 크게 아멘해요. 주를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설교하고요, 헌금 봉투에다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헌금합시다. 제가 꼭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남양주 오남리라고 있어요. 거기 아파트촌이에요. 아파트촌. 거기 전인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또라이 돼서 실수를 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시오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써서 헌금하자고 해야 맞는데 뭐라고 말했다고? 오늘 저녁에 헌금하실 때는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시오.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써서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갖고 주를 사랑합니다 쓰지 않고 뭐라고?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시오 그랬네.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깐난애기 데리고 앞에 앉은 부부가 자기 집문서고 뭐고 다 바쳤어. 자기 사는 집문서, 현재 사는 집문서를 부인이 갖다 올렸어. 근데 남편은 새 놓은 아파트 하나를 또, 그 집이 아파트가 두 대인가 봐. 두 채. 하나는 시댁에, 하나는 신청해주면 다. 그래서 둘이 의논했냐고 물었더니 의논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주혜종의 직권으로 하나 돌려주겠다고 어디서 살 거냐고 그랬더니 기어이 안 받는데. 기어이 안 받는데. 젊으니까 자기들의 직장 있고 살만한, 살 수 있대. 사글세로 나가면 된대. 멋있더라고.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해야 구원받아. 근데 그분들이 잘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리 교회 금용수 장로라고 있어요. 장로님한테 그 사람들 내가 불러 테니까 밥 사고 선물 사고 간증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자기 집 바치고 또 세탁기 냉장고까지 다 중고로 쳐서 바치고 옷장 속에 옷까지도 얼마짜리 얼마짜리 쳐서 바치고 빚내서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 통장 세 개 다 바치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을 크게 세워줬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밥 사라. 하나님 증거해줘라. 간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줘요. 왜 아멘이 갑자기 흉년들어? 잠언 8장 21절 파요. 잠언 8장 21절 읽어요. 시작. 또 못 찾았어요?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워준다고 그랬죠? 주를 사랑하면 물질 줘요. 진짜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나타난 재물 얻을 능을 줘요. 진짜 주를 사랑해 보라고요. 물질 도망가지 않아요. 맨날 물질이 우상이니까 벌벌벌 떠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니까 그래요. 정말 주를 사랑합시다. 물질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아멘이 출장 가버릴 줄 알았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 진짜 주를 사랑하는 거 맞니? 진짜 주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사랑하면 주세요. 제발 주를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주님 뜻 살기로 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뒤돌아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해 주님만 사랑 주님만 사랑하기로 해 뒤돌아서지 내 자신에게 내가 물어요. 끝나라고 나왔는데 끝낼 거니까 좀 째려보지 말아요. 내 자신에게 늘 물어요. 너 주님 사랑하니? 내 자신에게 늘 물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다. 헛된 영화 사랑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해질 것밖에 없어요. 정말 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천에 가면 경기도 이천에 비승항공부대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천 모가면이라고 하는 비승항공학교도 있고 거기 골프장도 있고 큰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승항공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잘 지어져 있어요. 그 비승항공교회 절도 지어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잘 지은 거 감사해요. 누가 지었느냐? 부대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한 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혼을 단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자기 모든 거 다 바쳐서 지었어요. 할머니 혼자 세간살이까지 다 팔아서 지었어요. 그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약조를 하니까 울었어요. 헌당식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저 장사 치러달라고 이 교회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조건으로 날 보신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나서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어디로든지 갈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물바다를 만들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걸 지어놓고 떠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김윤환 장로님처럼 백금실 목사님처럼 무슨 백교회는 못 지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지었는지 잘 세웠는지 모르지만 여기 민족교회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교회 짓는 일에도 여러분은 모른 척하지 마세요. 1,000명이 왔다 가면 한두 명 헌신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주를 사랑한다는 열매로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요. 내가 우리 기도원에 와서도 제가 기도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에다 헌금한다는 소리 생각도 하지 마시오. 목사는 원장은 안 갚아줍니다. 기도원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니 저희 기도원은 동역자를 500만 원씩 하는 사람 모집하는데 그것도 시골 기도원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좀 부자들이 받고 500만 원 헌금해 주면 얼마나 좋아. 건축한다고 500만 원씩 300명 모집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억이지만 1억 10억 100억이지만 그릇이 크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전라도 정읍에 있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니까 내가 500만 원씩만 헌금해 줄 수 있는 사람 300만만 주면 본당을 새로 짓겠다고 너무 한 1,000명 들어오면요 저희는 여름에 한 5주간은 1,000명씩 오는데 미어 터져가지고 식당도 없고 그래서 식당도 한 10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는 피난민촌 같아요. 마당에서 천막 쳐놓고 배식해 급식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피난민촌 그래도 성도들이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500만 원씩만 헌금해 주면 300명만 되면 찍겠다고 이랬는데 안 하고요. 개척교회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 사모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대. 자기네 집 목욕탕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왜? 기도원에 보험 배상 받아서 헌금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배상금이 300밖에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아들, 딸한테 100만 원씩 갖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두 분이 목포에서 올라왔어. 그걸 주고 가면서 그 사연 얘기를 해. 꼭 하필이면 감동받아도 그런 사람들만 감동받고. 그건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심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제가 10원 한 푼이나 도용할 수 있겠소? 나도 다 갖다 풀어 넣었습니다. 내가 그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기도원에 자기 사위가 집에서 교회 한대요. 교인도 두 명이래요. 이빨 치료하려고 모아둔 돈 가지고 헌금한다고 통역자 한다고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헌금해놓고 가는 거. 정말 안 받고 싶어요. 그래도 과부의 엽전 분향도 주님은 돌려주지 않고 축찬하셨고 사렙다 과부의 헌금도 하나님이 그거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분이 또 오셔갖고 자기 사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려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저래 그런 간증을 먹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를 사랑합시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앞당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해요.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에 성전 오매불망 성전 짓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건축원금 다 해놓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내게 있음이 좋도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